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 제도가 가동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최소 4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천억 원의 재정 지출 중 140조 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출 중단 대상 예산에는 65만 개 상당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과 20조 원 상당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 사업, 17조 원 상당의 연구개발 예산, 양육수당과 실업교육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상 규정되지 않는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도 불가능해집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제22회 매일서예 문인화 대전에서 백재현 씨의 한문작품 책은 담구가 영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매일신문 서예 문인화 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제22회 매일서예 문인화 대전 시상식이 26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백재현 씨의 한문작품 책은 담구가 차지했습니다. 우수상은 한글 부문 이승진 씨의 지란 지교를 꿈꾸며와 문인화 부문 정연한 씨의 묵죽이 차지했습니다. 수상 작품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일서예 문인화 대전 초대 작가전과 함께 대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철우 국회의원이 대구 한의대학교 1일 명예총장으로 위촉돼 총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26일 대구 한의대 총장 위촉장을 수여받고 대학 각 부처로부터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교수, 직원, 학생 대표들과 학교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각 부처로부터의 업무 보고를 통해 대학 현안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 부처별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 의원은 지방대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구 한의대의 특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력 강화 과정에 크게 놀랐다며 대학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제협의회가 어제 경북도청에서 개최됐습니다. 2013년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부관계부처국장, 전국 17개 시도부시장 및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로 나선 박송호 지역발전위원회 생활지원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시군간 경계를 넘는 상생협력에 지역발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 개선,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생활 여건 개선, 중소기업청은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년 주요 시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경북도는 첨단 융복합 미래 신산업 발굴과 육성, IT 융합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13 경북도 자원봉사 대회가 어제 경북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도는 26일 도내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3 경상북도 자원봉사 대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올해 자원봉사 대상으로 선정된 6명과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공적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경북 20여 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참가한 자원봉사자와 사회적 경제의 어울림 한마당 박람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날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준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저녁 무렵부터 점차 그치면서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